바르셀로나 바로보기 파바TV 동방박사 오신 날 편! 스페인에서 1월 6일은 크리스마스 때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이들도 산타보다는 동방박사들이 기다린답니다. 선물을 받기 때문에 1월 5일은 아이들에게 마법이 일어나는 밤이에요. Puedes expectar que esperamos aquí. Ah, sí, estamos esperando el escabalgata. Cada año sales sí, para verlo. Cada año con los niños, es que es para los niños. Ese es el día que los niños esperan sus regalos para que les sigan, cada uno. ¿Sabes qué quieren? Sí, que ¿sí? cada una también quiere, dice es que tienen cartas. Regalos. Vale, muchas gracias. Gracias. Aquí.동방박사의 방문을 알리는 2시간 반 동안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어요. 이 노래는 나쁜 아이들은 석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왕들이 도착했어요. 세 명의 동방박사 중 하얀 턱수염을 가진 멜키오르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붉은 머리의 가스파르가 등장합니다. 하 travessat mig món per portar-nos encens i sedes fines. I aquesta nit ve carregat de joguines. Tinguem sempre... 마지막으로 검은 피부의 발타사르입니다. 이후의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편지 전해주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정성스레 쓴 편지를 요정들에게 전해주면 우체통에 넣어요. 그리고 뒤따라 선물을 가득 실은 행렬이 따라오면서 어떤 아이가 말을 잘 듣는지 적기도 해요. 또 뒤에는 엘프들이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기도 하고요. 곧 아이들에게 이 선물들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레이드 또 다른 재미, 사탕받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비닐봉투를 들고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퍼레이드가 끝나면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며 잠들어요. 오늘 동방박사의 퍼레이드 어떠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보러 오세요. 매년 1월 5일에 열려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Hasta pronto. Adeu. Hasta pronto.